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사대에 있는 교회, 보통 우리가 줄여서 사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일곱 교회를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일곱 교회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보실 때 여기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고, 반모섬 이쪽 앞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에베소 위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서머나, 서머나 위에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 버가모 옆으로 어디가 있어요?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일곱 개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곱 개 교회 가운데 사대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사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는 그 헤르무스 강하고 또 트몰루스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사이에 해발 약 450m 고지에 위치한 요새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주전 6세기경에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쓰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쓰면서 결국에는 로마의 이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대에는 금이 유명했는데, 금 중에 이제 강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금을 우리가 사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팍톨루스 시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서 사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사금을 채취했으니까 부자였겠죠. 그 도시가 부자 도시였고, 그래서 이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대는 또한 양탄자 생산으로 유명했고, 하여튼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결국 지진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가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대로 두시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들른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 19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우리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책, 우리 그 출판사 중에 하나도 두란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책 출판사가 있죠. 이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근데 강론이 얼마나 지속이 됐냐면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가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더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거든요. 그 소아시아에 있던, 거기 있던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 사대교회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이 사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기원은 누가 세웠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이 사대교회는 알려져 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또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에 놓여있는 그러한 그 도시라고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만하게 됐습니다. 또 교만한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부자가 되다 보니까 퇴폐풍조가 이제 이 사회에 파고들면서 그와 같은 퇴폐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숨어들어서 이 사대교회는 안일과 그 다음에 부도덕으로 타락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이게 대단히 큰 책망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는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교회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제일 나쁜 그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 우리 이제 여행하다 보면 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봤더니 물이 없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와 같이 주석을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대교회의 그 특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도시의 그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의 어떤 그 재정적인 상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있는 교회에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영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록 안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수를 가리키면서 성령님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럼 일곱 별 먼저 이야기하죠. 일곱 별은 여기 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곱 영은 완전하신 지금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일곱 별은 지금 교회의 천사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네, 오순절날 시작이 되었죠. 네,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령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될 때 그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성령님의 강림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과 함께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됐는데 그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성령님에게서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체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대교회 같이 요새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의 난공불락이 요새에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래요? 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도 있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와서 적이 침투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안일함에 빠졌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게 된 겁니다.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교회가 처음이 시작이 될 때는 생명력 있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생명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도 적용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곱 영이라고 하는 완전한 표현을 통해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에 성령님의 무한한 영적 은혜를 주려고 하시면서 지금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뜻을 돌이키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일곱 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 통해 예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사대는 도망하는 자 아니면 빠져나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어떤 단체나 아니면 개인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것에 다시 오염이 돼서 결국 1절에 언급된 것 같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교회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표현한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처음엔 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아, 누가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활기 있게 생명력을 가진 채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머신이 돼버려요. 교회가 기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이 올가니즘이 되는 것이 아니 유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가니제이션, 하나의 조직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엔 마뉴먼트가 된다. 마뉴먼트는 기념비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랬는데 하고 2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에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그 모습만 자꾸 이렇게 기억하고 그 옛날 것만 자꾸 되뇌이는 이와 같은 그런 단계가 이제 있다.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는 네 번째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사대교회에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데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대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무슨 행위를 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이나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다짜고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꾸짖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이 교회는 박해나 아니면 반대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박해했다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뭐 반대를 극심하게 했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교회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대교회처럼 되기가 쉬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반대나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뭐냐 하면 핍박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누가 핍박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핍박이나 반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초기 크리스천들이 어느 면에서는 저희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어느 면에서는 더 쉬웠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박해가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가 없으면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그원 위험에 빠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정말 무슨 극심한 반대를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당하십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믿는 게 어때요? 좀 뜨뜻미지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어야 이걸 어떻게 해야든지 뚫고 나가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투철한 정신이 생겨요. 군인 정신이 안 생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기에 아주 뭐랄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열심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고 조직이나 재정도 결코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대교회는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거침이 없이 뭔가 순탄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될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혹시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에서 혹시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게으른 그와 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고 하는데 이게 벌써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거 나누는 거 싫어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대교회처럼 돼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실정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점점 줄어들죠. 특히 젊은 사람들 교회에서 계속 줄죠. 그냥 나이 든 사람들, 특히 연세 많으신 노인들 지금 교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교회를 안 갑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대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서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오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할까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이와 같은 책망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교회생활하고 특별히 아이들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 관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고 나중에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애들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이들이 잘 돼야만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발 좀 쭉 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잘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본을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난 후에 우리 모습이 사대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깨어서.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는데 죽어있으니까 깨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깨어서 아직 남아있는데 막 죽으려고 하는 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내가 찾지 못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말라 죽게 돼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이와 같은 그 타락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과 내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가, 서로가 이렇게 일치가 되는가. 이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죽은 성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죽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름만 교회지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 교회 회원들의 대부분이 교회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어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면서 깨어 일어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물론 여기 지금 교회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역교회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지역교회 안에는 여기 온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 사대 있는 교회 그 지역교회라고 봤을 때는 물론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면 그건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침례교회 여기 왔다 이거예요. 아, 여기 100명이 왔다 이거예요. 100명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차원에서는 정말 이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여기 가서 보면 예, 믿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데 생명줄이 지금 막 간당간당한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아주 완전히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 뭐 눈물 흘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데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교회에게 또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내가 임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죽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안일함에, 세상의 부도덕한 일에 빠지지 않은 그와 같은 순결한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순결을 지키는 것을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유다서 23절을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5절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잘못 해석이 되면 5절 가서 보니까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예. 이거 갖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냐 하면 옛날에 어떤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 기록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기록부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갔던 묻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 이름을 지운단 말이에요. 지워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그러면 우리는 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책, 생명은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생명을 가진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 말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름은 지운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자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만 이긴다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요한 1서 4장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을 이기는 자로 보는 것이 앞뒤 문맥상 여기에서는 맞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생명책에 이제 이름이 지워진다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지옥행이 되는 거거든요. 행위에 따라서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하고 지옥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가서 봤을 때 예를 들어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 69편 2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69편 28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27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의 불법에 불법을 더하사 그들이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책을. 아시겠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책에서 이들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워요? 죽어야 지우는 거예요. 죽어야 지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3절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생명의 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맨 끝에 가서 생명의 책이 이제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맨 마지막 때 그 생명의 책은 누구만 남겠어요?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나중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행위가 없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나 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만 속한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생명의 책은 말 그대로 생명을 가진 자들,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 전체를 다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대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의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느 면에서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도 조금 미지근한 거는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직 죽었거든요. 죽어있는 걸로 봐서는 현대교회가 오히려 더 사대교회에 가까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교회가. 자,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는 미국 동부에 있는 큰 도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냥 우리 한국말에는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했던 사대교회 밑에 필라델피아, 그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필라델피아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그걸 들라 그러면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는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9절 잠깐 볼게요. 4장 9절에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이 필라델피아는 루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테부스란 이름의 도시로 이제 처음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 후 예수님 오시기 159년에서 138년 전에 버가모의 필라델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아탈로스 2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동쪽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그 동쪽으로 진출할 때 그 전초 기지로 이 지역에 도시를 건립하고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그 필라델포 아시겠죠? 그 칭호에서 자기의 이름에서 그 따다가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필로라고 한 말, 필로는 사랑이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델포는 형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하고 그 다음에 델포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래서 형제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공부했던 사대교회에서 동남쪽으로 44km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에베소 위에 서머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머나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소아시아 루디아 성읍에 위치하며, 그 다음에 소아시아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에 중요한 산업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그 도시가 버가모라고 얘기했죠. 버가모 맞죠? 근데 버가모가 나중에 로마 제국의 예속됨에 따라 주전 133년경에 이 지역도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뭐를 많이 심었냐면 포도를 많이 심었어요. 포도.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를 많이 심으니까 자연적으로 포도주를 많이 이제 생산하게 됐습니다. 포도즙과 포도주를 이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주요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여기 가서 보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신전도 있고 했습니다. 이게 로마 신화에서는 이 신의 이름이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드링크 아시잖아요. 그 바카스라고 하는 그 신이 원래는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원래 이 술신인 바카스를 섬기는 이와 같은 신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 필라델피아 이 지역에는 지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17년 전에 그 다음에 23년 전에 지진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모든 유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과거에 로마 시대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유적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하면 거룩한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 이 온 우주 만물에 거룩한 분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맞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두시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한 그와 같은 대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14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이렇게 이제 이 설교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행동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생각하신 것에서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 분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가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실하다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 이게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 진리.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리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얘기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요와 비슷한 그런 그 대목의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꼭 이거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다만 거기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결국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냐 하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얘기한 다음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열어놨으니까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